다이어트 중에도 먹을 수 있는 속세라면 순탄라면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부한 적 없었던 순탄라면이 다른 누구도 아닌 덜지 언니와 첫 공부를 진행합니다. 사상 처음인 만큼 가격도 구성도 파격 조건으로 진행이 되고요. 무려 10분께 라면 한 박스씩, 몇 박스? 한 박스, 몇 박스? 한 박스씩을 드리는 이벤트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뭐 그냥 짜파게티예요. 와, 진짜 다시 봐도 군침이 또 나오는데요. 우리가 정말 다이어트할 때 가장 그리운 속세 음식을 꼽으라면 라면이 아닐까 싶어요. 덜지 언니가 순탄라면을 모든 다이어터에게 강추하고 싶은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로 밀가루입니다. 순탄라면은요, 밀가루 전혀 없이 식이섬유로 만든 라면이에요. 그런데 맛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밀가루 라면 그 맛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밀가루 없이 밀가루 라면 맛을 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순탄라면만의 독자적인 기술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클로렐라까지 함유를 해서 건강을 더했고요. 그래서 면발이 초록색이에요. 식이섬유가 얼마나 들었느냐? 봉지라면 한 개에는 식이섬유가 26g, 컵라면에는 17g이 들어있어요. 비교를 해드리자면 시중에 식이섬유 음료들이 있죠. 땡땡땡 화이바 음료 100ml 기준으로 식이섬유가 2.5g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보다 무려 약 10배에 해당하는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순탄라면이 밀가루가 아닌 식이섬유로 면발을 뽑아내기까지는 나름의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레시피 개발도 어려웠지만 무엇보다도 식이섬유 가루, 이 원재료 가격이 정말 세서 가격 경쟁력을 맞추는 게 정말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원재료가요, 밀가루보다 거의 한 10배 정도가 비싸대요. 순탄라면이 시중 라면 대비 가격이 좀 센 편이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 생산 과정을 듣고 나니까 아, 왜 그런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라면 성분에 대한 믿음이 더 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가격이 걱정돼도 오늘은 무엇보다도 덜지언니 공구가 있는 날이잖아요. 동아리. 순탄 라면을 강추하는 이유 두 번째, 일반 라면 대비 탄수화물이 정말 낮습니다. 우리 몸의 혈당을 자극해서 살을 찌우는 나쁜 탄수화물을 당질 또는 순탄수라고 하는데요. 순탄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계산법이 있죠. 영양정보에서 탄수화물 빼기 식이섬유를 해주면 순탄수의 함량이 나옵니다. 그럼 바로 일반 라면과 비교 들어가요. 신라면 한 봉지의 칼로리는 500kcal, 순탄수는 79g이고요. 순탄라면은 285칼로리에 순탄수는 20g이에요. 당연히 스프 포함 기준이고요. 칼로리도 거의 절반 수준이고요. 순탄수는 더 대박이에요.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 속세의 라면 맛인데 다이어터에게 있어서는 아주 가성비가 끝내주죠. 순탄라면을 강추하는 이유 세 번째, 당류가 0g입니다. 이름하여 제로 슈거 라면인데요. 라면 스프를 만들 때에도 설탕을 전혀 넣지 않았어요. 순탄라면 사랑해요 정말. 순탄라면을 강추하는 마지막 이유,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사실 아무리 다이어트 라면이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라면 맛에 비한다면은 그동안에는 좀 면발의 식감이라든지 라면 맛에서 살짝 아쉬운 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그런데 순탄라면은 정말 시중의 속세 라면 맛입니다. 일단 면발에서 밀가루 라면 맛의 싱크로율을 거의 다 따라잡았기 때문에 속세 라면 맛에 이거 뭐 가까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는 워낙 이 순탄라면의 면사리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요, 여기저기 활용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뭐 라볶이라든지 김치찌개 라면사리 대용으로 넣기도 하고요. 만약에 짜파게티나 불닭볶음면이 먹고 싶다? 뭐 그럴 때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면사리만 슉 바꿔서 순탄라면으로 대체해서 먹고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만족하는 그런 맛입니다. 여기에 동봉된 물론 라면 스프들도 맛이 있지만 이렇게 여러모로 활용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품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크게는 봉지라면과 컵라면 이렇게 두 종류인데요. 일단 둘 다 정말 맛있습니다. 스프가 같아서요. 국물 맛은 동일하지만 이렇게 면발에는 차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면발의 차이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게 봉지라면이고요. 요게 컵라면의 면발입니다. 우리 시중에 라면도 봉지라면의 면발과 컵라면의 면발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컵라면이 면발이 조금 더 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편하게 컵라면을 먹을 때가 많은데요. 컵라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리자면요.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붓고 5분 기다려도 되지만 뜨거운 물을 붓고요.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만 이거 딱 돌려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면발이 이게 얇잖아요? 호로로로로로록 하니 저는 정말 더 맛있더라고요. 봉지라면도 조리하실 때 주의점이라고 한다면 일반 다른 라면보다는 물을 좀 적게 넣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신라면을 많이 좋아하시니까 신라면을 예로 들어드리자면 신라면 같은 경우에는 물을 550ml를 넣고 끓이라고 하거든요. 순탄라면은 물을 450ml를 넣어주셔야 맛있어요. 여기에도 그래서 450ml를 넣어달라고 안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순탄라면의 맛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속세의 라면 맛이기는 한데 딱 어떻게 한 가지 라면 맛이다 라고 말하기는 전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약간 진라면과 신라면의 맛 그 사이 고기 정도? 자, 그리고 여기 순탄라면에 얼큰한 맛이라고 써 있는데요. 제가 워낙에 매운 걸 좋아해서 그런지 제 입맛에는 별로 맵지는 않더라고요. 진라면 순한 맛보다 조금 더 매운 맛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매운 걸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충분히 잘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구성과 이벤트 알려드립니다. 순탄라면은 평소에도 진짜 할인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내돈내산을 하고 있는 소비자로서 정말 할인을 왜 이렇게 자주 안 하는 걸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을 정말 꿈꿔왔던 것 같아요. 덜지 언니, 이 할인가 칭찬받고 싶습니다. 봉지라면 10개 입 한 박스의 정가가 38,000원인데요. 단 5일 동안만 24,500원의 무료 배송 이벤트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5개 한 봉지로 해서 두 봉지가 한 박스에 담겨서 10봉지 한 박스로 배송이 됩니다. 그리고 컵라면은 6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가 정가 19,800원인데요. 덜지언니 공고가 12,800원에 2개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컵라면은 6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덜지언니가 직접 만든 구성인데요. 봉지라면 한 박스, 컵라면 한 박스를 함께 가져가는 구성이에요. 이게 정가는 57,800원인데요. 공고가는 무려, 놀라지 마세요. 34,500원에 무료 배송까지 해드립니다.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성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순탄라면은 진짜 봉지라면, 컵라면 둘 다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짜잔! 그리고 댓글 이벤트도 있습니다. 무려 10분께 컵라면 한 박스씩을 보내드릴 거예요. 구매 인증을 해주신 분 가운데 5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 가운데 5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덜지 언니와 순탄라면에게 무한의 사랑의 메시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이벤트 기간과 발표 방법은요. 아래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요, 구매 링크도 아래에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덜지 언니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이게 다시는 이번 공고가의 혜택을 만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은 사상 첫 공고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조건이라서요. 이번 조건은요, 여러분 정말 무조건 좀 많이 쟁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속세의 맛이야. 언제나 여러분의 맛있고 행복한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덜지 언니였습니다. 순탄!